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트립의 이지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지트립과 처음 함께하게 된 신인교라고 합니다. 만나서. 저희 오늘은 네. 선정릉에 왔습니다. 예, 예. 네. 네, 선정릉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이 안에는 와본 적이 없고요. 근처에 유흥시설. 근처에서 한잔 하고 한 끼 같이 걸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도 같이 함께 알려드리도록 예,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이 몇 명인가요? 900년이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답! 아, 그래요? 27명. 아, 그래요? 27대 왕이 있어요. 예. 선릉은 성종대왕들. 예. 그리고 정릉은 중종대왕들. 예. 자, 그러면 성종은 몇 번째 왕인가요? 아홉 번째 아닌가요? 정답! 예.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이. 그렇죠. 성정. 네, 그래서 성종이 9번째. 예, 그 다음에 연 중이니까.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 뒤에도 다 알고 있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성종대왕은 이제 9번째 왕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마지막 정릉의 중종대왕은 성종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중간이 연산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연산군이에요. 그런데 예. 연산군의 묘는 릉이라고 안 부르고요. 그냥 연산군 묘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유 되면은 릉, 원, 묘 순서대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릉은 보통 왕. 조선시대 왕과 왕비 나중에 설명드리면 추존된 왕과 왕비 당시의 왕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의 아버지를 왕으로 올려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사도세자 같은 그리고 예. 묘 패왕의 무덤이나 아니면 왕족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예. 이게 운동이 힘이신가 봐요. 경사가 좀 심해서 혼자 오르시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곳을 또 제실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제실이라고. 네, 여기가 지금 제실이에요. 물? 예. 진짜. 너무 잘 올라가시는데? 여기까지. 뭔가 아늑하죠. 제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보관하고 준비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이제 그 제사가 있을 때는 제례를 지내야 되는 제관들이 뭔가 마음을 조금 정화하고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나서 제례를 지내는 날 이제 나아가는 거죠. 화려한 발청이었어. 아파트를 들고 많이 내려가. 이게 앞에 정말 많이 다치죠. 밖에 앞이 이제 아파트가 작게. 역사 문화관들이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이 있어. 네. 성종은 부인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묻혔는데 왜 중종대왕은 왕비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붙을 수 있어요. 일반 화장실하고 같이 저는 보통 이런 화장실을 좀 선호하거든요. 너무 장인 화장실만 따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능이 하나만 쌍능 왕과 왕과 같이 묻히는데 지금 성종대왕은 쌍능인가? 아니, 쌍능인가? 아니에요. 쌍능이 아니에요. 네, 쌍능은 아예 봉군 위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무덤이 두 개인 게 쌍능 따로따로 예. 같은 능역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능역의 바운더리로 봤을 때 같은 정자각과 이 앞에 있는 뭐 홍살무늬 하나예요. 제사를 지내는 건 같이 가.
그런데 무덤은 따로 따로.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촉지도로 봤을 때 홍살문 앞에 저희가 있는 거고. 아, 이게 홍살문? 네, 이게 홍살문. 홍살문 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냐? 홍살문도 붉은 그렇고 붉은 화살. 어, 맞아요. 그, 정확합니다. 붉은 홍자를 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신성한 번역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냥 출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를 지내는 재관이 향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요. 아. 근데 그 향은 결국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은 밟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 사실 길을 네,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가보면 보통 이제 앞바퀴는 너무 작으니까 네. 이렇게 들고들 많이 가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사실,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No, no. 그래서 no, no. 나오는 걸. No. 네, 이렇게. 네, 이쪽 길로 가는 걸로. 네. 저처럼 좀 뭔가 도전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분명히 저기까지 가고자 할 거고 그런 거에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진입을 시도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 대사를 지내는 사당에는 저렇게 하얗게 기둥 아랫부분에 단청이 있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두께를 달아주시면 이벤트 퀴즈인가요? 네, 퀴즈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영상 치유 힐링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왕릉숲이 정말 유명해지죠.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왕이라서 성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어떠한 업적이었냐? 바로 조선시대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그렇죠. 뒤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임교님은 그냥 저희가 지금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길인데 우리가 불화보고 이렇게 돼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봐봐, 태종 이방원이 유아인이 되고 저는 태종 이방원이 유동근이셨거든요. 유동근. 그리고 태종 이성계는 김무생 할아버지예요. 장인이 되고 나서는 능 이런 데는 좀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선입견이 네, 안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뭐 갈 생각조차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되게 잘 그렇죠. 이제 트립을 네.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아버지와 다르게 네. 그 부인과 함께 묻히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까 저희가 봤던 능 중에서 어떤 종류일까요? 단능이겠죠. 그렇죠. 단능이죠. 지금 여기는 중종과 함께 왕후와 묻혀있지 않고 유일하게 혼자 그리고 한 능형만 지금은 이제 중종대왕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 계단이 아까 뭐라고 했죠? 어개죠, 어개. 어개, 네, 그렇죠. 어개. 신계는 없이 네, 어개만 남아있는. 신계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때문에. 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왼편에 하나 이거 보고 요즘 달라요. 네, 예감이라고 예감이. 부르는데 들어본 거 있으세요? 그 예감이 좋다의 그 예감 아닌가? 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례를 다 지내고 마무리 짓고 나가는 길에 예감에서 충문도 태우고 이제 빠져나가는 걸로 이제 제례가 마무리가 되죠. 이야기
이야기 그리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는 시간이었고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가웠고 네, 저도 너무 반갑고 네, 다시 만나고 친절한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스트릴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